위험하죠. 아, 위험하죠. 김은중입니다. 김은중. 자, 올려주고. 그러나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코너킥. 김은중. 자, 좋아요. 여기서 그대로 슛 날려보나요? 아하.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기회. 자, 달려오면서 슛. 어! 김은중인가요? 아, 참 이게 꼴찌 맞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김은중 역시 골키타는 맞네요. 뭐 네. 별 활약을 못 하고 있다가 한 방 딱 찬스가 오니까 노리는 김은중 선수. 공 잡습니다. 백종환, 김은주, 이재성, 코너킥. 자, 뭐 김은중 선수는 네. 완전 백전 노장이 됐네요. 그렇죠. 뭐 수비 발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짧게 연결. 시바다 다시 박태웅에게. 박태웅, 자,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김은중 돌아서서 슛. 아. 아, 멋진 플레이가 나왔죠? 지금 코너 플레이에서 벌어졌던 순간적인 방법은요. 약속된 플레이는 훈련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김문준 선수의 터닝슛. 아, 멋졌어요. 멋졌어요. 네. 자, 고요한 공격입니다. 자, 돌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바다. 시바다 다시 한번 올라오죠. 헤딩! 감사합니다. 그림 좋네요. 자, 과정이 예뻐요. 네. 간만에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박수를 치죠. 관중석에서도 기립박수가 일어날 정도의 플레이는 깔끔하고 멋졌습니다. 자, 시마다 유스케 왼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앞쪽으로 오재석 빠져주고 김은중 잘라주는데 네. 제2의 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6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던 FC서울의 골문에 그렇죠. 헤딩 슛을 박아넣습니다. 자, 하지만 자, 시마다 왼발 킥이 좋습니다. 감아서 넘어갑니다. 헤딩 찼어요. 다시 한번 김은중. 야, 혼전입니다. 혼전 더대. 네. 아, 이때 손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걷어내는 동작에서 걷어내기 직전에 손을 움직였다는 듯 판정으로 페널티 선언하는 것 같아요. 네. 선제골을 만들 수 있는 찬스를 자 선제골을 얻을 수 있는 강원의 찬스. 김은중 출발합니다. 김은중. 아, 그쪽이네요. 그쪽이죠.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쪽지 계시네요. 경기를 서너 번 정도 보면 그 선수들은 자신감 네. 있는 쪽으로 계속 차게 돼 있어요. 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시마다의 킥입니다. 짧게 돌아갔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오. 강원이 잘 살려야 되겠죠. 자, 올라옵니다. 뒤쪽. 자, 헤딩! 아, 네. 자, 김은중의 헤딩. 골키퍼 잘 잡아냈습니다. 자, 김정주입니다. 김정주. 자, 조국선 선수입니다. 김은중! 슛! 아, 넘어졌는데요. 막히네요. 이게. 아. 네.
자, 백힐 좋죠. 이번엔 좋습니다. 우재석 찬스예요. 왼쪽 측면. 김은중 반대. 자, 크로스. 헤딩! 김은중! 자, 김은중 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김은중입니다. 자, 강원에서의 첫 시즌 강원에서 첫 득점을 성공시켰던 김은중! 골이다! 추가골! 추가골을 성공시키는 김은중입니다. 네, 오늘 김은중의 날입니다. 네. 2대0이 됩니다. 김은중 슛! 골대 맞고 아웃됐습니다. 공은 살아있습니다. 날카로운 샤프 김은중의 슛. 공격 기회 계속해서 강원 김호규, 김정우가 태클로 걷어내고 있는 사실 예, 각도가 저렇게 없는 곳에서는 선수들이 물어보면 김은중. 이런, 예, 이러면 보지 않고 때려라. 아,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골포스트 맞고 말았습니다. 김은중 선수가 최근 연속 경기. 자, 웨슬리가 김은중에게 밀어주고, 김은중, 웨슬리, 그러나, 오, 자, 웨슬리. 지금은 찍었어요. 페널티킥 네. 선언됐습니다. 페널티킥 선언됐습니다. 자, 강원으로서는 만의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심우현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페널티킥. 자, 이 강원, 오늘 요구했던 최소한의 숙제지만 빠른 역습. 김은중 선수에게 주고 웨슬리가 받아들여가는 네. 모습이었는데 이 심우 선수가 선수를 차단한다는 것이 다소 좀 차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김은중 선수의 감각적인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웨슬리 스피드를 죽이지 않았고 자 어깨 싸움을 네. 심우현을 한다고 했는데 주심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공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좀 밀었기 때문에 파울을 선언했고 PK가 얻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 동갑내기 이동국은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전북에서 성공시켰는데 김은중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강원입니다. 김은중의 페널티킥 만의 골의 기회 강원FC. 김은중 페널티킥 슛! 자, 들어가네요. 2대1을 만든 강원FC. 예, 한 골 많이 했습니다. 김은중 동갑내기라서 그런가요? 두 선수 모두 가운데로 차서 성공했고 이렇게 되면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세우게 됩니다. 자, 김은중 살아나면서 강원FC 한 골 만회. 자, 김학범 감독도 뭐 강원을 맡은 지 오늘 3경기째인데 4경기 골을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박정우 선수 투입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공격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이 PK까지 얻어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전북이 또 공격 고삐를 놓치지 않겠죠?